잠시만요. 제가 거기 가다 올릴 거예요. 어제 타일을 붙였는데요. 보시면은 사모레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 사모레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양생하는데. 그리고 시멘트가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양생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바닥 부분들은 대부분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특히 덧방 시공한 거라 타일면에 물이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조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도 안 굳었어요. 지금 저희가 물을 뿌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모래 부분이 굉장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수분기가 엄청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릴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이 사모레 작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그거를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도 이제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일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영상을 제대로 뭐 퀄리티 있는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나름 이제 피곤하고 제 사생활도 있는데, 그래도 기다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 사모레 같은 경우 보시면 모래하고 시멘트를 섞는 걸 사모레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몰타라고 다르게 이제 사모레는 수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양생하는 그런 점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런 수분기가 많으면은 결국에는 어디 빈 곳을 찾아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수 쪽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뭐 이런 부분들은 양생이 뭐 3일, 4일, 5일 돼도 완전히 마르지도 않고요. 보통 완전히 마르려면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픈되어 있는 상황하고 타일로 덮어서 습기를 막았을 때 상황하고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사모레는 모래 비중과 시멘트 비중에 따라서 양생되는 게 틀려지고요. 그리고 바닥면이나 이제 이런 상태에 따라서도 또 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